어릴 때는 특별한 꿈 없었어요. 특별한 꿈이 아니라 아예 꿈이 없었고요. 어떻게든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그날 그 시대의 어쨌든 뭐 목표였던 것 같아요. 숙제도 많고 뭐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꿈 같은 거 꾸지 못했습니다. 되게 부러운 게 무슨 과학자들 만나면 아 나는 왜 과학자가 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더 멋있는 대답을 해야 되나? 여섯 번째 대멸종이 다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인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 아니면 가장 많은 개체를 갖고 있었던 생명체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기에 최고 포식자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에요. 또 생물량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생물량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아, 인간이 없는 지구 어떻게 보면 멋지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아요. 인간이 없는데 아주 생태가 아름다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없는데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인간이 없는 지구, 인간이 없는 자연, 인간이 없는 우주는 그냥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아무리 풀이 넘쳐나고 물고기가 많고 생명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주에게는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인류가 없었다면,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다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살인지도 몰라요.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다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없으면 꽃이 예뻐 본 적이 없어요. 꽃이 어떻게 예쁩니까? 사람이 가서 너 참 이쁘구나 하고 고백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 우주는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움과 생명이 없는 우주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우주가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겠어요. 하지만 이왕 만들어진 인간은 우주를 위해서 아주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게 봉사하면서 또 우주에 대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같이 살아남자는 거죠. 아, 그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있을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공룡이 왜 멸종했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다 알잖아요.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뭐 10km짜리 운석이 꽝 부딪히면서 멸종했다는 다 아는데 아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약간 짜증나요. 근데 이런 질문, 사람들은 다 공룡이 왜 멸종했냐 물어볼 때 공룡이 왜 생겼냐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오스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고 그때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지구에.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파충류들도 되게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달리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생깁니다. 지금 뭐 도마뱀이나 악어 같은 경우 몸이 다리 옆으로 날아오잖아요. 움직일 때 허파가 짓눌려요. 그래서 달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공룡이 그랬거든요. 달리면서도 숨을 쉬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우세해져서 커다란 동물이 생겼던 거죠. 만약에 그 시절에 세 번째 대멸종, 네 번째 대멸종이 나고 지구의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졌는데 하필 거기에 파충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권이 맞아서 공룡이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산소 농도가 아주 높았다 그러면 아마 공룡이란 단계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하면 갈릴레오는 천문학을 했고 저는 생화학을 했어요. 누가 천문학을 더 많이 할까?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갈릴레오 300수십 년 전 분이 뭘 많이 아시겠어요. 그분은 안드로메다 나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과 저랑 비교하면 누가 더 진화이론을 많이 할까요?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은요, 그 맨델의 유전 법칙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하고 갈릴레오와 저를 비교해서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를 물어본다면 당연하게 그분들이 훌륭한 과학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을 조금 쌓았을 뿐이죠. 과학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게 제 말이면 별로 신뢰가 안 가실 텐데요. 예, 칼 세이건 선생님이 코스모스 13편을 끝내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믿어도 됩니다. 뭐 다른 문학책은 빨리 읽지 못해요. 다른 사람 똑같이 읽습니다. 제가 빨리 읽는 책은 과학책을 빨리 읽을 뿐이에요. 근데 과학책을 처음부터 빨리 읽었던 건 아니고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왜냐면 어떤 과학책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맹탕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니까 다 아는 이야기들이 있고 아는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든지 약간의 새로운 지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는 걸 바탕으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되게 빨리 읽어나갈 수가 있을 뿐인 거예요. 빨리도 써요. 많이 쓰는 거, 많이도 쓰고 빨리도 쓰는데 그것도 사실 간단한데요.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모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글을 빨리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쓰고 싶어서 못 쓰는 거예요. 정말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어서 빨리 못 쓰는 건데 저는 알아요. 제가 도스토옙스키가 아닌지.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멋진 글을 누가 보더라도 감동적이고 오래가는 고전을 쓰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인스턴트 글을 쓴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쓰면 되지. 뭘 더 원해. 내 글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원했던 거야? 그럼 네가 나쁜 놈이지 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좀 낮춰놓으니까 되게 좀 편하게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과학관만 135개가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38만 명당 하나씩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관들이 다 보는 과학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과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관들이 다 보는 과학관이에요. 과학관이 옛날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새로 만드는 과학관도 자꾸 옛날에 만든 과학관을 모범으로 삼다 보니까 보는 과학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려고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려면 유튜브가 훨씬 좋죠. 굳이 뭐 여기 와서 봐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는 과학관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관들이 어린이가 주 대상인데 어린이가 뭘 해보는 기간 되게 어렵잖아요. 체험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과학은 정해진 순서대로 쫓아가는 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자기 도전해보는 게 과학이라 생각해서 그건 적어도 중고등학교는 되겠다. 청소년 대상의 하는 과학관 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과학관의 역할은 모든 학교가 그 실험실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학교들의 공동실험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과학이 의심하는 거다 하는데 그냥 과학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저는 왜 종교적인 문제에서 같이 의심들 많이 하죠. 예, 여전히 믿기 어렵겠지만 되게 기독교인이에요. 진화론자지만 기독교인들은 저는 양심상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뭐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하고 있는 문제고 과연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의심해야 될 그 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독교는 진화를 대안할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그냥 정말 너무나 멋진 그 과학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에 작용하는 방식,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목사님도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데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사실은 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죠. 되게 그 교회에 관한 부분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과학적인 부분과 뚝뚝 잘라서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신 대로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라는 가르침을 되게 실천해 왔는데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엄마 말을 잘 안 들어도 되는 나이잖아요. 지금쯤 한번 내가 엄마 말 듣지 않고 한번 의심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